2014년 12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 17명의 호소문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벼랑 끝에 선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료를 보냅니다. 지금 서울 시민을 위한 문화단체가 한 사람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여성 대표이사. 호소문이 공개되고 3일 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박현정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이뤄졌다.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개선을 해놓고 다음 대표가 오면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준비해주자 이런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호소문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박 전 대표. 그러나 싸늘해진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 만인 지난 3일 서울시향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서울시향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발송하는 데 가담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디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엘리트 여성 대표이사가 벌인 폭언,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인사전횡 사건. 서울시향 사태는 대표적인 사회 지도층의 갑질 파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박현정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걸까요? 경찰은 호소문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요 부분들이 허위이거나 왜곡,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호소문의 내용 중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허위인 것일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 1년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게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말을 아꼈던 그녀를 오랜 설득과 기다림 끝에 만날 수 있었다. 누구보다 고통스러웠을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제가 거의 평생을 하루에 4개 신문을, 최소 4개 신문을 정독을 했던 사람인데 15개월 전 2014년 12월 2일부터 신문 방송 못 보고 텔레비 아직 한 번도 켜본 적 없어요. 성희롱, 막말 뭐 이런 말만 나와도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한 또 며칠 힘들거든요. 겉은 아무데도 다친 데도 없어 보이고 또 제가 이렇게 남한테 약해 보이는 스타일도 아니겠거니와 제가 또 약해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 마음으로는 약간 불구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그녀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설 용기를 낸 이유를 물었다. 무섭죠. 그렇지만 무서워도 또 그거를 그런 언론 때문에 쓰여진 잘못된 누명, 억울함을 또 풀 방법도 이거밖에 없으니 참 그게 아이러니기도 하고 진짜 힘들죠. 자신에게 폭언, 성희롱을 당했다는 서울시향 직원 17인의 호소문을 박 전 대표는 어떻게 봤을까? 제가 20년 전에 그 일하던 직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성희롱 교육을 그 회사가 도입을 했어요. 그 담당자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사실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거는 내 인생의 업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20년 만에 성희롱 사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은.
호소문을 쓴 직원들은 박 전 대표에게 어떤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일까? 여직원 C는 대표가 음반 판매를 이야기하다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다. 2014년 5월경 행사 준비 중이던 C가 박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 너 음반 담당이지? 오늘 너 이쁘다. 너는 짧은 치마 입고 다리로라도 음반 팔아라. 그 당사자는 그때 음반 담당이 아니었어요. 아, 자기 업무가? 업무가 바뀌었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업무상 큰 실수를 해서 제가 4월 초에 인사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5월인가 6월에 들었다고 돼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음반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 음반 담당이지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박 전 대표는 문제의 발언이 일어났다는 당시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다. 너무 짧은 치마하고 그 고무 조리를 신고 왔길래 아무리 덥고 힘들지만 그건 좀 심하지 않냐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너무 뭐 이쁘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걸 기분 나쁘게 들었을 수는 있어요. 호소문을 쓴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도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호소문을 쓰기 1년 전 직원 C와 D는 대표를 독대하는 과정에서 A가 술집 마담을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작은 저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오빠가 전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한 말을 그러니까 말을 들었다는 시점은 1년 전인데 그 두 사람 다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호소문을 준비하던 시점에 동시에 그 사람한테 전했대요.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말을 갖고 저를 고소를 했어요. 직원 A는 성희롱을 직접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대표와 협찬에 대해 논의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네가 보니까 애교가 많아서 늑수구레한 노인네들한테 한번 보내보려고. 2014년 10월이면 제가 그 2014년 8월에 유럽 투어에 가서 굉장히 실망하고 와서 제가 의욕 상실 상태여서 이거 시향 대표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호소문에 뒤쪽을 보시면 제가 그 협찬 같은 거 펀드레이징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는 거를 비난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 업무 방기라고. 호소문에서 박 대표의 업무 방기를 지적한 시점과 협찬을 독려하며 성희롱한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성희롱 받았다는 들었다는 피의자 C씨가 이제 여러 피의자들한테 말을 전달했다고 하고 이분들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전해드렸다고 하는데 특히 피의자 E는 들었는데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투성형을 봐서 기억했는지 그조차도 불분명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아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목격자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의 목격자를 섭외하려고 했던 정황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여기 기재된 내용들은 저희는 허위사실로 판단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해당 직원들의 입장을 물었다. 이들의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1년 전에 또는 6개월 전에 있었던 걸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건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은 기소할 수 있는 부분 없을걸요 아마. 여기 있는 팩트들 몇 시까지 다 허위입니까? 대부분은 사실일 거고 그중에 일부는 허위 과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허위 과장이라고 경찰은 주장을 하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찰 단계에서 밝혀야 되는 이 결과라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 전면적으로 허위다라고 나온 거. 호소문을 공개할 당시 함께 첨부된 녹취 파일은 폭언의 증거가 됐다. 내가
내년 민포를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뭐 가겠다고 그러면은 딸 가서 주신 듯이 뭐 어떤 짓거리를 하건 그거에 그냥 초박부 돈 갖다 바칠 X나 골라. 나는 못해. 제가 잘못했죠. 직원들 앞에서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 팀장 회의에 이제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런 표현 쓰지 말았어 했어요. 그녀는 무슨 이유로 그토록 화가 났던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정명훈 감독의 영국 소속사가 진행했던 2014년 서울시향의 유럽 투어 공연이었다. 그래서 유럽 투어를 간다라고 해서 4개의 도시를 가게 됐는데 제가 뭐 잘 모르니까 그 투어 가는 그 페스티벌이랑 뭐 공연장이 좋은 데냐, 조금 유명한 데냐 뭐 이런 걸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었죠. 그랬더니 뭐 별로, 그러니까 두 개는 괜찮은데 두 개는 아니고 뭐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정해놨으니까 가자.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그중에 한 두 개 정도는 우리가 자비로 항공료랑 호텔비를 들여서 올 거면은 기획사한테 피를 주면서까지 올 때는 아니더라고요. 시향 수준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공연을 주선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간 정 감독의 소속사에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유럽 투어가 11억 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3억은 이제 우리가 출연료를 받는 거고 8억을 우리 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고 제가 협찬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10만 원짜리 후원을 4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제 옛날 다니던 회사에서 4억을 협찬을 받았어요. 그렇게 마련한 8억으로 간 투어예요. 그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유럽에서 우리를 이지 타겟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돈까지 내면서 올 거 아닌 그런 무대까지 막 기획료 주고 또 저 뭐야 그냥 아스코나 솔트에서 정해주는 대로 오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는 박 전 대표. 녹취 파일은 그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출근한 첫날이 9월 3일이었어요. 팀장 회의를 하는데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돈 못 모은다. 다른 XX나 다른 X 데려다 해라. 나는 못한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너네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화가 안 나느냐. 그 무례함이 너네는 괜찮으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을 나쁜 말만 딱 편집을 해서 마치 제가 제 앞에 있는 직원한테 한 말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직원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취재진이 연락해본 당시 근무자 중엔 대표가 일상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도 있었다. 굉장히 그분 언어로도 그랬지만 비언어적으로도 다 좁은 공간에 모여놓고 전 직원 모아놓고 긴 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자체가 다 물어봐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마녀 사냥처럼. 그런 방법도 물론 마담 장기 팔아라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런 비언어적인 모욕도 많았던 것 같아요. 호소문과 결정문에는 일상적으로 대표의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진술도 있다. 제가 막 상냥하고 부드럽고 막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는 편이죠.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폭언을 들은 당시 근무자 중엔 그런 대표가 안타까웠다는 이도 있었다.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분이 열심히 하려고 했고 무슨 의도로 하려고 한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된 상황이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되게 안타깝고요. 반면 대표가 인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욕설도 하지 않았다는 이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분이 아주 온화하고 좋은 인자한 상사 아니세요? 무서운 질책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건 개인 성향이니까
저희는 사실 그런 욕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들었다고 하니 모르죠, 그건. 상반된 직원들의 주장. 경찰은 어떤 입장일까? 피해자들 외에 다른 직원들 대부분은 서울시장 전 대표의 발언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었다. 폭언으로 느끼지 않았다. 그러한 진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호소문을 쓴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인사 전횡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정 직원을 심의도 없이 승진시켰고 지인의 제자를 공고 없이 공무직으로 뽑았으며 무급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또 다른 지인의 자녀에게는 보수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경찰에선 박 전 대표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내용은 인사 담당자 조사 및 인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승진은 인사 시민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지인 제자를 채용한 것은 피해자 지시가 아닌 인사 담당자의 과실로 확인되었으며 보수를 지급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은 소위로 판단 내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 17명의 호소문으로 시작된 서울시향 사태는 박현정 전 대표의 반박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이 결정문이 발표되면서 박 전 대표의 인권 유린이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이 결정문은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인권 침해와 관련한 박 전 대표의 혐의점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사태를 키운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향 직원 17인은 호소문에서 박현정 전 대표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외부 협력기관과의 공식적인 석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 후 남자 직원의 넥타이를 잡아 본인 쪽으로 당긴 후 손으로 주요 부위 접촉 시도. 그날은 분들한테 제가 처음으로 인사하는 날이에요. 이제 다른 우리 직원들은 그쪽 직원들이랑 그쪽 분들하고 이미 다 친해요. 같은 공연계 오래 계셔서. 저만 이제 뉴페이스라서 제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도 많이 받아 먹었고 또 많이 드렸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취했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에는 당시 박 전 대표가 만취 상태였다고 기록돼 있다. 제가 기자회견할 때 술을 취한 건 사실이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정문에 앞에는 술 몇 잔 먹고 취해서 라가 뒤가 만취가 돼 있고 거기다 뒤에다 전혀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날 특별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별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그런 기억은 없지만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 직원 B는 당시 만취한 박 전 대표가 노래를 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상을 엎었고 옆에서 상황을 수습하던 자신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피의자 김모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소에서 테이블이 엎어지고 잔장 용기를 쏟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회식 장소였던 식당을 찾았다. 큰 소란이 있었다면 직원들도 당시를 기억하지 않을까. 너무 취해서 식당이 막 뒤집어지고. 아이고 뒤집어져 그러진 않았어요. 뒤집어져서 우리 식구들이 다 알고 그럴 텐데 자기네끼리 그냥 조금 소리나 있으란가 몰라서 뒤집어지고 그러진 적은 한 번도 없죠. 당시 회식이 있었던 방을 살펴봤다. 한눈에도 협소해 보이는 장소. 이곳에 14명이나 되는 인원이 들어가기엔 비좁아 보인다. 1m 90 정도 되네요. 그날의 상황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가로 6m, 세로 2m에 불과한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불미스러운 사건. 끝에서 끝까지 한눈에 들어올 만큼 내부는 좁았다. 경찰 경력 30년의 수사 전문가에게
당시 현장을 보여주며 견해를 물었다. 이 장소에서 그런 소란이 났다고 하면 이 2m, 6m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실적으로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남성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차타고 이쪽으로 왼손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소란이 있었을 때 모두 다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직원 같아도 쳐다보게 되는데 특히 대표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안에 있었던 사람은 더더욱 특히 다 그걸 목격하거나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날 회식에 또 다른 참석자였던 외부 협력기관의 직원들은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을까? 협력기관의 직원들을 만나 서울시양과의 회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뭐 다른 거 없었고요. 그냥 식사 자리도 만드는 게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즐겁게 식사하고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을 목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날 혹시 박현정 대표님이 많이 취하셨습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심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 그냥 그날 같이 밥 먹고 나눈 이야기 뭐 이렇게 하고 나온 거 그 사실 그대로 그분들만 저기 저 대표한 게 아니라 다른 나머지 여섯 사람 거기들은 다 했어요. 음식점을 나와서도 협력기관의 대표에게 박 전 대표가 무례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처음 만난 여자 기관장이 처음 본 기관장 앞에서 아무리 술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호소문을 작성한 직원들 중 두 명이 성추행 사건의 목격자였다. 직원 C는 대표가 직원 B의 넥타이를 잡는 걸 봤고 또 다른 직원 E는 방 안에서 나는 소란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 피자들을 대동해서 현장 조사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자 두 분이 주장하는 장소에서는 방 안의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격자한테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 식당 장소에 구조물이 좀 바뀐 것 같다. 혹시 여자분이 그랬나? 뭐 그때 어디 뭐 바뀐 것 같다 말씀하셔가지고 형이 뭐 게다가 두 사람은 사건을 목격하고 들었을 당시 혼자 있었다고 증언했다. 만약에 그렇게 목격을 하고 들었다면은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둘은 전혀 보지를 못했다. 아 서로를? 네 서로를 보지 못했다. 그 자기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변호사는 호소문 내용과 합치하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 직원들을 먼저 만나가지고 물어봤었어요. 그 당시 술자리가 어땠는지. 그때 그분들이 술 좀 많이 취했던 거는 맞고 또 노래 불렀다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술자리가 갑자기 끝나버렸다. 그래서 못 봤을 수도 있다. 내가 얘기한 건 그대로예요. 아. 누가 와서 물어봐도 그 이상인 거 아니에요. 그 이상. 뭐, 당시에 뭐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이나 저는 뭐 본 적은 없습니다. 경찰은 성추행까지도 허위 사실로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성추행을 주장했던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방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한 결과 허위 사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결정문에선 같은 성추행 부분을 어떻게 결론 내렸을까? 직접 접촉이 없어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표의 행위는 사실로 보인다고 쓰고 있다. 전문가는 결정문 안에 등장하는 해당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피해자만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당했노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실이 입증이 안 됐죠. 그 행동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단순히 혐의였을 뿐 입증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혐의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처럼
기술된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다. 혐의가 인정이 안 됐으면 그런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하면 안 되는 거죠. 앞서 청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문의 내용과 조사 방식은 시의회에서도 강한 질타를 받았다. 시민인권 보호관은 동일한 역할. 혹시 장소에 가보셨나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회식을 했던 사람들도 혹시 만나보셨나요? 네,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성추행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답서에 보면 일단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그걸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판단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서 그들의 증언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정문에도 피신청인이 손에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아 이 행위만으로 성적...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 네, 저희는 저희가 조사한 대로 각종 언어적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이 박현정 대표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었던 사실을 조사했고 그 사실에 대한 저희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작성자의 의도대로 성추행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일반 대학생들에게 결정문을 읽게 하고 이해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봤다. 피신청인, 즉 가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남자 직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의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8명 중 7명이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는 뜻으로 결정문을 이해했다. 그 상황 자체가 이미 피신청인이 그를 의도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과정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추행의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해당 결정문의 또 다른 문구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사건 조사는 현직 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피신청인 부임 후 퇴사한 다수의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현직 직원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고 하지만 그 피해를 입고 퇴사한 직원들은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피해는 저희가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담은 것입니다. 이거는 추측성 기사죠. 추측한다라는 거는. 근데 이거에 대한 파급효과가 너무 컸어요. 모든 기자들이 이것을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보호관이 그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 하에 만들어놓은 결정문이 결정적으로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봐요. 고사성호 중에 그 3인 성호라고 있죠. 3명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인정과 가치 판단의 부분이 있는데 이 사실 인정 자체가 피해자들의 주장이나 피해자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그게 전부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을 짓고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런 논리로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이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보호관은 사건을 성추행이라 판단하지 않았고 결정문을 추측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불확실한 사실을 확인된 사실인 양 공개한 점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사회적인 명예와 연관된 문제는 재판 결과나 지금 이 인권위원회에서 한 뭐 조사의 결과나 사실은 그 파급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정문을 내부적으로 이런 결정문을 작성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공개였다는 거죠. 이 사실로 보입니다만 보인다고 주장할 뿐 이게 지금 전혀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 난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날 만한 사안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사실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시향 직원 B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직원 B가 자택에서 유서를 써놓고 수면제 수십 알을 복용해 자살을 기도했으며 보도 당시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출근할 수가 없죠. 예. 아, 바로 실려가신 거예요? 119? 예.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관계자분께서?
네네. 약물 과다 복용을 했으니까 응급조치를 받고. 직원 B의 주소지는 종로구. 우리는 종로 인근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를 통해 해당 일자에 자살 기도자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전화한 걸 3건, 4건 있는데요. 네. 여기 뭐 자살 소송은 없고 일반적인 그냥 질병 이런 것밖에 없네요. 저는 그날 간 게 없고요. 그다음에 그 자살시도나 이런 게 조건이 있었는데 네. 그 하나는 그 보호자 인계하고 하나는 경찰 인계한 것밖에 없어요. 취재 결과 당시 직원 B가 입원 치료를 받은 곳은 C대학병원. 응급 환자였던 그가 집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던 강북 S병원이 아니라 30분이나 걸리는 C대학병원으로 간 것이다. C대학병원 응급실에 당시 자살기도 환자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때는 그렇게 오신 분은 없는 걸로 확인된다고 그러거든요. 자살 시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네. 일반 적용이 되거든요. 그 일반으로 왔던 환자분도 보니까 없다고 그러는데요.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또 다른 기자를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제 어쨌든 순환제를 먹고 왔는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와서 왔는데 이제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하다가 이제 병원으로 가라, 이제 응급실로 가라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아는 시지연한테 듣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진짜 막 수시발을 먹고 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수시발을 먹은 사람이 그 직장에 출근을 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기간에 직원 B가 협력기관 직원들을 따로 만나 성추행 사건 관련한 진술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데리고 만나러 다닌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좀 상황을 만들고 싶은 그런 시도다라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 B에게 직접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수사는 사실이에요? 경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말씀 좀 해주시면 많이 어려우실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시향에선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에 유감을 표하고 동시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문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와 개별 직원들 간의 다툼에 시향 측이 직접 나선 이유는 뭘까? 그 보도 자료에 대한 입장을 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의문점을 남긴 박현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 우리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연락을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전문가들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지만 이번처럼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 전문적인 조사 능력을 가진 이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서울시향 사태에 주목하는 건 시향이 사기업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재단 법인화가 된 이후 10년간 서울시향의 총 예산은 약 1,500억 원. 이 중 약 1,000억 원이 서울시의 출연금, 즉 세금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된 서울시향이 투명하지 못한 운영 방식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PD수첩에선 서울시향이 정명훈 감독에게 공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와 호텔비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계약서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정명훈 감독의 최고급 호텔비로 2007년과 2008년에 4천만 원 가까이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당연히 없는 겁니다. 없는 거니까 본인이 써도 본인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 감독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쓴 것까지를 다 지금 지불하게 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명훈 감독에게 지급한 보수는 총 141억 원.
그중 항공료가 차지하는 액수는 무려 13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정 감독에게 지급한 항공요금 중 일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항공요금은 최소 8건. 비즈니스석 5건과 1등석 3건이 새롭게 과잉 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도쿄필에 가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가면서 그 2010년도에는 도쿄하고 서울이 반반 금액을 그 냈는데 그 이전 걸 보니까 2018년도를 보니까 뭐 3,700여만 원이 서울에서 지급을 시장에서 지급을 했던 거예요. 2008년 정명훈 감독은 서울시향 공연을 마친 뒤 일본에 들러 도쿄필 공연을 하고 프랑스의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시향은 항공료를 전액 부담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 발생한 2010년엔 서울시향과 도쿄필이 항공요금을 절반씩 부담했다. 그렇다면 2008년 도쿄필은 정 감독에게 따로 항공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일까? 国外の人は将兵って言うんですけども、呼ぶ場合ですね。世界中呼ぶ側が全部払います。そうですか。それは世界中。はいはい。そしたら2008年度にジョンさんと、指揮者ジョンさんの方にはどのように払ったか。もちろん毎年ジョンさん家来てますけども。はいはい。全部払ってますし。だからどちらに払ったかわかりませんが。 とにかくその航空券を手配する元にマネージメントかジョンさんの直かマネージャーかどちらかに払ってると思います。 돈이 술술 새 나간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명훈 감독사의 그 기획사가 우리 서울시장의 운임표에 대한 요구만 하면 그게 어디 썼는지 갔는지 그 통장으로 입금이 됐지. 절대로 사후에 그 자료를 보고받아서 얼마에 얼마 쓰고 남은 돈은 얼마를 뭐 반납한다든가 그런 반환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시향은 항공요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뭐 항공권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종로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지금 저희가 먼저 그 전에 뭐 사실이 여부를 이렇게 밝히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해보험업계 최초 여성 임원 출신이자 경제계 여성 리더로 평가받던 박현정 전 대표에게도 서울시향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고 한다. 사건 나고 뭐 경영과 예술의 충돌이다 이렇게 거창하게들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거는 그렇게 거창한 뭐 경영 혁신이나 개혁이나 이런 큰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항공료 법인카드로 결제해라. 그게 그렇게 막 대단한 혁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독님 항공료는 절대로 법인카드로 결제를 안 하는 거예요.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해요. 법인카드로 결제하기까지 1년 7개월 걸렸어요. 박 전 대표는 일반 회사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업무 관리조차 서울시향엔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8년 동안 연주한 목록이 없어요. 악기가 10억어치 있는 것도 악기 대장도 업데이트를 안 해서 악기 재고 이거 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거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들 법인카드 한도액이 얼마인지만 얘기하지. 이거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런 걸 설명하는 조직은 없어요. 일부 직원들은 싫어했을 수는 있겠네요. 일부 직원들은. 빡빡해졌죠. 빡빡했으니까 불만이 있었고. 실제로 한 서울시향 직원에 대한 서울시의 감찰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박 전 대표의 고민이 과장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향에 정년제가 도입되면서 정 감독과 사적으로 돈독했던 직원이 시향을 떠나게 되자 정 감독과의 관계도 불편해졌다고 한다. 규정에 안 맞추고도 살아왔는데 갑자기 규정에 맞춰야 살아야 되는 거가 다들 이제 직원들도 깝깝하고
감독님도 깝깝하시고 이제까지는 그런 거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규정이라는 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불편해진 거죠.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증거가 발견됐다. 정 감독의 아내인 K씨가 남편의 보호자역인 A와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이 바로 그것이다. K모씨는 서울시장 직원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언론에 보도된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은 서울시장 사태에서 K씨의 역할에 대해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K씨의 변호인은 직원들을 위해 했던 단순한 조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가만히 있는 서울지향들을, 직원들을 사조해가지고 이 사건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관여된 건 객관적 사실인데 아니면 이 직원들이 인권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관여를 한 건지 이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그러니까 관여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는 부분이죠. 박현정 전 대표는 이번 서울시향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K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가 있어요. 너무 이상해요. 직원들한테 너무 함부로 해요. 직원들 너무 안 됐어요.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를 고소해라. 그 대표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라. 이런 말은 하나요? 니네가 정말 그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너무 안 됐다. 내가 도와주마. 라고 했으면 그런 문자가 있겠죠. 이메일이 있거나. 미국 국적인 정명훈 감독의 아내 K씨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다. 때문에 그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중단된 상태.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상 K씨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관여된 게 또 한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또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굳이 사모님이 와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전혀 안 들어오겠다는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지금 경찰의 태도 지금 조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들어와가지고 괜히 고생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제가 그렇게 조언 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조언을 드린 거고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커리어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박 전 대표. 그녀는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말로 억울한데 그거를 참고 견디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고요. 그 공정한 수사 정말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만인이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15개월은 너무 기니까 조금 빨리 진행되면 좋겠고 또 15개월이 더 간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은 이번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서울시향 측 직원들에게도 수차례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밝히겠다는 뜻을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간 서울시향 사태에 대해 섣불리 어느 쪽이 진실이라고 손을 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군가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이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의 입장만이 반영된 조사 결과가 진실인 양 성급하게 발표됐고 언론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썼습니다. 저희 역시 언론의 하나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되고 서울시향 역시 제자리를 찾아 지금까지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